보시는 화면은 어른용 수저 한 벌과 어린이용 수저 한 벌입니다.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와 길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. 손이 작은 초등학생들에게 어른용 수저와 젓가락으로 급식을 먹도록 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광주 전남 지역 초등학교들은 어떨까요? 정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 초등학교의 급식 풍경이 달라진 건 지난 5월 1학년에서 5학년의 수저와 젓가락을 어린이용으로 바꾼 뒤부터입니다. 손가락 소근육이 발달 안 해서 좀 무거워했어요. 그 전에 젓가락 같은 경우는. 그런데 바뀌고 나서는 가벼워서 그런지 애들이 젓가락도 잘안 떨어뜨리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잘 집고 하는 게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. 어른용 수저는 20cm, 어린이용 수저는 15에서 18cm 정도입니다. 손이 작고 어린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른용이 크고 불편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어른용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광주 지역 초등학교 155곳 중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는 곳은 37곳. 전남은 429개 교중 11곳에 불과합니다. 광주 전남 초등학교 90% 이상이 어린 학생들에게 어른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. 처리 종사자들의 작업이 굉장히 번거로운 게또 있어요. 이제 전체적으로 바꾼다 해도 큰 돈은 들어가진 않은데 그렇게 이제 현재 좀 실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.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학교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며 아동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저 등 급식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이런 수저 부분이나 이런 식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에 있어서는 단위 학교에 맡겨버리는 그 현실이거든요.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일괄 구매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린이용 수저는 한 벌에 2,000원 정도. 수저에 아이들의 손을 맞추도록 할게 아니라 어른들의 무관심을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